골라보기에서 골라서 나 여러분 다들 맞았던데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뭡니까? 다 같이. 그래서 it could infer.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더라. be 인칭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더라. 저 날씨 얘기하죠. 서늘합니다. when in fall 가을에는. 오케이, 계속 2번 가볼까요? do you have a ticket? I need one. 아, 이 원은 그러면 민규야 뭐로 바꿔 쓸수 있지? 티켓. 티켓. 그렇죠. 티켓이야, 더 티켓이야. 티켓이죠. Do you have a ticket? 너표 갖고 있냐? 나한장 필요한데 이 말이죠. I need the 티켓이 아니고 I need a 티켓이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뭐 내용과 관계없이 만약에 티켓이 아니고 더 티켓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I need it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보니까 뭐 어디 영화 보러 가나 봐요. 영화 보러 가는데 표 있냐? 나도 한장 필요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특정한 표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표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을 대신할 수 있는 더 티켓이 아니고 티켓을 대신할 수 있는 원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되겠어. 이 중에는 These aren't my dogs. I don't have a pet. 됐습니까? 이 녀석들은 네 개가 아니야. 그러고 있죠. 이 중에, 뭐, 얘도 단수고, 얘도 단수고, 얘도 단수지만, 얘만 뭡니까? 얘만? 복수니까, aren't랑 어울릴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에서 틀린 거. 3번 틀렸어. 왜 틀렸어? 잘못 적었어. 뭐 적었는데? 대신 적었죠. 그렇죠. That isn't. 네? 다음, 계속해서. 다음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뭐 저신발 내게 아니라 그럼 메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신발은 내게 아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Are not mine. They are Mary's. 하면 되겠죠. 대시 아니고 Those shoes are not mine. They are Mary's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 문장은. 오전 8시 30분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오전 7시 30분, 아 8시 30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It is 8:30 in the morning.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쵸? 맞습니까? 뭐 이것은 8시 30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소개합니까? 8시 30분을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8시 30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This is입니까? 아니죠, 그쵸? 알고 있었죠, 그쵸?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러고 비인칭 주어라 그러고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복 한번 쭉 읽어봅시다, 바르게 해서, 시작. My son doesn't have a bike, he needs one. 그쵸? 나의 아들은 자전거가 없대죠. 자전거가 갖고 있는데, 그는 한 대가 필요하다. He needs the bike야. He needs a bike야. He needs a bike. 자전거 한 대면 상관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자전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니까. The bike가 아니고, a bike고, bike는 one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예? 아, 그렇죠. 도즈 이상하게 썼네요. 고맙습니다. 예. 뭐, 선생님 쓴 대로 또쓴 사람은 없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바르게 고쳐서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 I need two backpacks, a big one and a small one. 해야 되겠죠. 나는 가방 두 개가 필요하대죠. 그렇죠? 한 개는 어떤 녀석이라야 되고 큰 녀석이라야 큰 가방이라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거라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이건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가 있는데 어떻게 딴게올수 있겠니? 있는데 뒤에 복수겠습니까? 있으면 단수겠습니까? 당연히 단수겠죠. 맞습니까? 예. 저한개 틀렸는데 두개 틀렸다고 좀 그래? 이 나쁜 놈 사람이네, 진짜. 누구다?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원이라 좀 여기에 첫 번째 원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뭐가 이거 세 개가 좀더 맞았었는데. 그런데 한개 틀렸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 민규 1번 이 여성분은 나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 This lady is my home. 그렇죠. This lady is my homeroom teacher.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대충 썼습니다. This lady is my home teacher. 뭐 하는 표현입니까? 상대방이 그렇죠. Introduce 하는 네. 표현이죠. Introduction이죠. 자, 오늘은 바람 불고 비 온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재영아. 그렇죠. 뭐 바람 분다는 얘기 먼저 왔으니까 It is windy and rainy toda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It is rainy and windy 한다고 틀리지는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windy and rainy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windy and rainy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따가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시점 자체는 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 I don't like the restaurant itself. I don't like the restaurant itsel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네요 여러분. 민규 뭐를 왜 틀렸어요 씨는? 네. 이거 끊어낼게요. 누구는 이 여자는 뭐다? 나의 다른소입니다. 이 여자 this lady 하면 되겠죠? 그렇죠. This is my homeroom teacher lady는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일단 없어도 되잖아요. 네,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This is my homeroom teacher.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this lady 한 것일 뿐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itself 하면 뭐야? I itself. I를 강조하고 싶었나요? 그렇죠. 그럼 I itself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I myself 이렇게 됐고 뜻도 달라지겠죠. I myself don't like the restaurant 하면 뭐야? 나 말이야 나! 내가 이 식당 안 좋아해.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뜻이 달라지죠. 다음 계속해서 뭐 얘는 뭐 It takes 4 hours to 아 참 이거 얘기 안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indy and rain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묻거나 또는? No. 또는? How is the weather today? 하면 되잖아. 그렇지? 선생님 안 가르쳐주고 막 물어보는 나쁜 사람이죠? 네. 그렇죠. 아 나쁜 새끼. 물어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물어봐요. 그렇죠? 네. 날씨 묻는 거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How is it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it today like? 하든지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뭐, It takes 4 hours to Busan. 뭐 비인칭 주어에 대한 얘기네요. 몇 시간 걸린다? 4시간 걸린다. 어디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비인칭 주어 이시죠. Take의 뜻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좀 이따가 뭐라고 물어볼지 대답해 주시고요. 오케이. It takes 4 hours to 부산. 부산까지 4시간 걸립니다. 여기에 take의 뜻은 take 뒤에 시간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도 take가 표현할 수가 있죠. It's November 12th. 뭐라고? 12th today. 그래서 오늘은 11월 12일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vember 25th, 아 12th 라는 대답 듣고 싶어. November 25th 라고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does it take? How many hours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s to Busan?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쵸? 아닙니까? 어떻게? 그쵸. 무슨 does it takes 야 이놈 새끼야. Take 너 분명히 takes라 그랬어. How long does it take죠. 그 다음에 또는 뭐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 how long 대신에 how many hours does it tak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at date is it today?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ate죠.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며칠이니? 오늘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죠? 너는 무슨 요일이니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죠? 이건 날짜 물을 때 what date고 요일 물을 때 뭐였더라? What 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ednesday.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It's Wednesday to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왜 말을 안 듣냐. 저 사진들은 아름답다. 뭐라 그러는데요? Also, those pictures are beautiful. 그래서 beautifu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Those pictures are beautiful 이랬는데요. Those pictures are beautiful. 근데 beautiful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인지.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바깥은 어둡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재영이 뭐라고 하면 될까? Is it dark outside? It is dark outside? 하면 안 돼? It is dark outside? 하면 안 돼? Is, 아 뭐야 Is it dark 해야 돼 꼭? Is it dark? 어? Is it dark 해야 돼?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물어봐야 돼. 그쵸? 근데 왜 너 안 물어봤었어? 담다 시린지 뭐? 뭔지 알았다고? 그건 아닌지 알았다. 아 그렇구나. 이거 뭔지 알았냐? 지금 바깥이 어둡니? 이런 줄 알았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필통을 만든다. 뭐라 하면 될까? She herself makes for a pencil case.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She makes a pencil case for 그렇죠. She makes a pencil case. She makes a pencil case for herself.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이 for herself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오케이. 이거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언론이다. 아, 언론. 언론 옛다. 아직도 공부를 덜 하셨죠. I went there. 난 거기 갔다. By myself. 이게 언론이라 했죠. By oneself가 뭐라 했어요? 언론이라고 했죠. For one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without any help를 뜻이야 했죠. Without any help. Without any help가 무슨 뜻이야? 어떤 도움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오케이, 이거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By oneself가 alone이고,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without any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란 뜻이다. 저절로 뭔지 알죠? 응, 저절로. 저절로가 뭐였다? 저절로. Of itself. Of itself. 그쵸? 혼잣말 하다가 뭐죠? 혼잣말 하다가 뭐였죠?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He talks. He always talks to himself. 그는 항상 혼잣말을 한다. He seems crazy.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음껏 드세요가 뭐였죠? Help oneself to.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음식 마음껏 드세요. This food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food. 기억나십니까? 응? 그 다음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뭐였더라? Enjoy oneself.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1단계 시험 다음 단계인 2단계 시험 이제 다음 시간에 칠 건데 2단계 시험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지요. 예? 뭐라고? 뭐 토 나온다고? 뭐? 무슨 문제 나, 아, 무슨 문제 나오냐고? 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어? 부모 대명사까지 갔어. By oneself, for oneself, of oneself, enjoy oneself, help oneself to talk, 뭐, talk to oneself,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이 했고요. 2차 시험 대명사 2차 시험 예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시험 쳤는 것까지 합쳐서 복습을 하세요. 뭐를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를 아는 게 공부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듣고 있죠, 선생님 하는 말.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과정으로 시작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 일단 숙제풀이가 있었는데요. 경험적 연구부터 수업하고 그 이전 거는 숙제였네요. 숙제는 다들 해오셨죠? 워크업 한 개만 있어요. 워크업은 아직 할 게 없잖아. 아니 이거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한 개는 풀었는데. 그거 봤어요? 나머지 두 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민규. They went to Jeju yesterday. 그래서 재영.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계속해서 민규. We first have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계속해서 재영. My brother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last week. 오케이, 다음 채점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한테 맞는 거죠. 예? 4번에. We first got이다.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개가 틀렸습니다. 아직. 재영이가 고쳐서 두 개 틀릴 뻔했는데. 아직도 한 개가 틀려 있습니다. 아! 잠깐!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맞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for 3 weeks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 years ago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은데, 민규야,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지, 이 문장? 어떻게 질문을 시작하면 되지?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겠죠. 그쵸?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그들은 제주도 언제 갔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뭐였다? They went.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그들은 언제 갔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언제 갔대요? 어제 제주도로 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Yesterday란 얘기는 덩어리입니까? 쿡입니까? 선생님 하루 이렇게 긴데요. 이렇게 긴데 덩어리 같은데요. 하루 어제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안 밝혔을 뿐이지 그냥 이거는 쿡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언제 어제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뭐랑 함께 쓰일 수가 없다.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응? 그러니까 they went to 제주도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단순 과거 시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they went to 제주도 yesterday. 어제 갔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in으로 착각했어. 만약에 여기에 in이다. 그러면 I was in New York이죠. I was in New York. 나는 뭐 했었다? 뉴욕에 있었다. 얼마 동안? 3주 동안. 그리고 그림은 was가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지금 문제를. I was in New York for 3 weeks는 나는 3주 동안 뉴욕에 있었다고. 난 지금 어디에 있어? 뉴욕에 없단 얘기죠. 내가 뉴욕에 있었던 3주는 어떻게 3주 동안이야? 요렇게 3주 동안이죠. 현재까지 뉴욕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3주 동안 뉴욕에 있어 본
있었었다.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니까 여기 in이었으면 이건데요. 근데 여기에 to가 있기 때문에 답은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가 되는 거죠. I have been to New York. 그러니까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는 자, 이건 선생님이 지난 수업 마지막에 이걸 이건 꼭 설명해야 되겠다면서 have been to, have been in, have gone to에 대해서 설명했죠. have been to가 뭔 뜻이라고 그랬지? 아. Have been in, have been to, has gone to. 경험. 그렇죠. 이건 경험적이라 했죠. 나는 몇 주 동안, 3주 동안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I have been to New York. 난 3주 동안 뉴욕에 지내본 적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다. 라죠. Have been to는. 됐습니까? Have been in은 뭐였어? Have been in. 경험 말고. 계속 어디에 산단 얘기죠. 그래서 그 예문 have been in 예문은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 적었어요. I have been in 구미 for 10 years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제니는 전에 애니메이션 필름을 본 그렇죠. 이거 무슨 제어법이에요 이거?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니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니는 전에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 하시고요. 질문. 그 다음에 we first 자 get to know가 뭐는데 get to know 일단 get to know의 뜻이 뭘까요? get to know get to know get to know. 어? 그렇죠. 알게 되다란 뜻이죠. 알게 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 그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처음 그를 알게 됐다. 10 years ago. 무슨 뜻이야? 10년 전에죠. 그렇죠. 10년 전에. 그러면 10 years ag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 진규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몇 번 문제하고 똑같아? 4번 문제. 2번 문제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1번하고 똑같죠. 언제? 어제. 언제? 10년 전에. 민규 이해가? 됐습니까? 그들 우리는 처음 알게 되었다. 그를. 언제? 10년 전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이겠죠.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너희들은 그를 언제 처음 알게 됐니? 10년 전에. 됐습니까?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10 years ago.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1번, 4번, 그리고 5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My brother가 뭐 하는 것을 시작했대요? 읽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언제? 지난주에. 됐습니까? 이것도 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보겠어? When did he start to learn how to read? 언제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니? 말이죠. When did he start to learn how to read? 이렇게 묻겠죠. Last week에. 1, 4, 5 같은 문제죠. 지금 현재 완료 시제 쓰는 것은 1번하고 3번밖에 없고 3번은 경험적인데 2번은 무슨 조용법?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어떤 무슨 조용법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경험이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빈투잖아요. 3주 동안 뉴욕에 있어 본 경험이 있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니는 자, The Animation Film 귀찮으니까 이수하겠습니다. 제니는 그거 본 적 있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제니는 그거 본 적 있니? Does she have seen the animation film? Does she have seen it bef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es she have seen it bef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지. Has she seen it before? 좋아.
Has she seen it before? 그녀는 그것 전에 본 적 있나요? Has she seen it before? 자,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입니다. 에?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hasn't pp, 난 넣으면 뭐 haven't pp, hasn't pp 물을 때는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나간다고요. Have you seen, has she seen?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거기 가야만 한다. You have to go there. 너 거기 가야만 하니? Do you have to go? 이때는 두가 나온다 했죠. 두를 사용한다 했죠. 너는 갈 필요 없다도 뭐예요? You don't have to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처음 배우기 때문에 생소하죠. 그래서 not을 넣는 방법이나 묻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B.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다음 she. She has written? Written 이겠지. She has written an email in English. 뭐 이런 거고. 다음 계속해서 재영, 데이. Okay, 스펠링 불러주세요. Okay. 모릅니까? 스펠링? 잘 모르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민규, there. Quakes.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선택하셨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그리고 그래서 민규. Be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이렇게 하면 되나요? Mm-hmm. He did walk on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 채점. 일단 2번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뭐예요? They have known 이죠.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이죠.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전부 다 무슨 시제?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죠. 이번에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1, 2, 3, 4, 5 각각 1번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2번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완료 경험이면 옆에 완이라고 쓰시고, 경험적이면 경, 그 다음에 계속적이면 개, 결과적이면 결이라고 쓰세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단, 1번은 안 해도 됩니다. 1번은 애매하기 때문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가? 그렇죠. 그녀는 이메일을 영어로 썼다라는 얘기죠. 언제 썼어요? 과거에 썼죠. 그런가? 그래서 이건 뭐 계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로 이메일을 써왔습니다. 일 수도 있고요. 지금 왜 애매하냐면 여기에 부사가 없죠. 부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적용법인지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다 뭐 계속적일 수도 있고요. 뭐 써본 적이 있다, 경험적일 수도 있고요.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애매하고요.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무슨 적용법이에요? 계속적이죠. 그렇죠? 얘는 계속적이죠.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서로를. Each other의 뜻은 서로죠, 서로. 서로서로를 알고 지내왔다. For 10 years가 뭔 소리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알고 지내왔다는 얘기하고 있죠. 자, for 10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적 용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뭐를 계속 해왔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죠? 뭐라고요?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도 알고 지내왔니? For 10 years. 됐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알고 지내왔어. 됐습니까? 그다음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가 뭔 소리일 것 같아? Earthquake의 뜻은 얘기했죠. Earthquake 뭐였어요? 지진이었어. 그럼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가 뭔 소리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니까 있다란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there plus be 동사니까 기본적으로 there 뒤에 be 동사가 왔는데 그 be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일 뿐이고 there plus be 동사는 기본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란 얘기 있다. 뭐가 있다? 많은 지진이 있다. 어느 동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좀 깔끔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해석했죠. 그럼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결과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하고 있지? 사람 다 죽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 결과 아니죠.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느 동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many earthquake가 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계속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캘리포니아 동네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자, 왜 그렇죠? 캘리포니아 지방에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지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무슨 형? 무슨 형이죠? 이거 형인가요? 이거 형인가요? 이거 형인가요? 배웠잖아 학교에서. 배웠는데. 충돌형입니까? 아니면 수렴형입니까? 아니면 발산형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지?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하는 거. 보존형인가요? 보존. 보존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존형이죠, 보존형. 충돌형 단층 얘가 어느 동네인가요? 충돌형 단층의 충돌형 아니 수렴형이죠. 참 정확하게 보면 수렴형 경계의 얘는 어딘가요? 히말라야잖아. 그치? 그치?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충돌하나요 거기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고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고 있는 얘는 어느 동네인가요? 일본이죠. 그쵸? 배웠잖아. 예. 아, 배웠습니까? 영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시험 안 쳤다고 안 친다고 막 신나게 막 이러고 지나갔죠? 그래서 몰라 시험도 안 치는데 뭐 이러고 지나갔으면 안 됩니다. 예, 첫날 여기서 뭐 중간기말 대신에 뭘 쳤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가 뭔 소리인 것 같아? I think 내가 뭐 한다? 일단 내가 뭐 한다? 나는 생각하는 거죠. 뭐를 생각한대? 뭔 소리예요? 응.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네가 그 남자에 한번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야, 너 걔 한번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죠. 이거 경험이죠. 경험 용법입니다. 이게 경험적 용법이라고 냄새를 확 풍기는 게 어느 부분이야? 그렇죠. Once가 더 크고 그 다음에 before도 약간 그렇죠. 전에 한번 몇 번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이 뭔 소리야?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인류는 하면 되겠죠? 인류는 어디에서 달에서 이미 뭐 했었다? 걸어 다녔다 이 말이죠. 인류는 이미 달 위를 걸었었어. 이거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경험적이다.
물론 경험적이기도 하지요. 경험 그려본 적이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뭐가 무슨 냄새를 확 풍깁니다. 뭐가 보여요? Already. 그렇죠, already죠. already가 있으면 무슨 제용법? 이미 이 행동을 완료했다. 자, 완료적 용법은 완료적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적 용법을 이 냄새를 풍기는 건 내가 세 개 얘기해줬어. 뭐였어? 예? 했지? 그렇죠? 벌써? 벌써 완료했니?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not yet도 했지.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완료적 용법. just. 방금 완료했다. 그렇죠? short time before 했죠,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lready. earlier than expected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외계인이 왔어. 외계인이 있죠. 지구에 찾아가고 인류는 벌써 지구를 벌써 걸어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벌써 걸어 다녔냐 하면 뭐예요? Has man walked on the moon yet? 하면 되겠죠. 뭐라 그러면 되겠다고? Has man walked on the moon yet? 인류는 벌써 달 위를 걸어 다녔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좀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니까 풀이가 좀 길어지죠. 그렇죠? 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못 배워서 헤매는 애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밑줄 질문 어법상 발에 고쳐라. 그래서 재영 I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해야 될 것 같다. 민규 My sister lost her umbrella last week. 다음.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3. Okay,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3. 이렇게 계속해서 재용. Learned인가요? 아, learned.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3. 뭐라고? 2013. Okay, 계속 민규. He has gone out when I called him. Okay. 저희는. 네? 미안, 네가 채점해. 4번에. Went. 아, she went out로 고치고 싶다 나는. She went out when I called him. Okay.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틀렸을까? 고치기 전에 안 틀렸고요. 고치고 나서 고치기 전에 하나 틀렸구나. 그렇죠? 고치기 전에 하나 틀렸고 고치고 나서 하나도 안 틀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이게 완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또 할 겁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인 거. 됐습니까? Okay,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뭔 뜻이에요? 경험적이다. 네, 이것도 좀 이따 채점해 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My sister lost her umbrella last week.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결과다. 그 다음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03.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계속이다. 그 다음 He went out when I called him.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결과다. 요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He went out.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죠. 이걸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뭘 따집니까, 이거? 어? 따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걸 무슨 결과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 어? 근데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집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완료 시제일 때야. have 플러스 pp나 had 플러스 pp일 때, has 플러스 pp일 때 따지는 겁니다. 쌤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전 세 가지 안에 선택을 해야지 네 가지 안에 선택을 하지 못해요. 뭐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My sister가 그녀의 우산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Last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게 몇 번? 4번. 그러면 4번에도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뭐가 when에 대한 대답입니까? 4번에 when I called him이 뭔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했던 거에 여기에 꼬라지가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ent보다는 지금 주어진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라 했으니까 뭐겠어? He was out이 정확한 말이겠죠. He was out. 그는 어디에 있었다? 외출했었다? 밖에 있었다 말이야. He was out. 그는 밖에 있었어요. When I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야, 너 어디야? 나 밖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three times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좀 이따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고요. 이번에서는 그 다음에 since 2013이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when I called him이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규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Been to Japan.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몇 번이나 가봤니?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세 번 가봤어.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재용이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어. My sister는 귀찮으니까 she. 그 다음에 her umbrella는 it.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she lose it? 됐습니까? When did she lose it? 언제 잃어버렸니죠? When did she lose it? She lost it last week.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since 아까 했나요? 아, 안 했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모르겠다. Since 2013 어떤 질문에 대한 이거 무슨 뜻이에요? 2013년 이후로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적용법이라고 이거?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들어있다고? How long이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어 배웠니? 2013년부터 만약에 지금도 배우고 있다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 써도 되는 거야? For 6 years 하고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For 6 years 하고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미잖아요. 됐습니까? 2013년 초부터 배웠으면 2013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아, 2018년도 빼자. 얼마 안 지났어. 알았어. For 5 years. 됐어? 속이 시원해? She has learned it. She has how long has she learned Chinese? How long has she learned Chinese? She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3.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민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was he out? 그는 언제 외출했었니? 밖에 있었니? When I called him 그에게 전화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나는 전에 매트를 만난 적이 있대요.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는 언제? 누구를? 뭐 해본 경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응 재영아 어떻게 하면 될까? I have met before. I have met before. 그럼 계속해서 누구는 어찌 무엇을 뭐 했다 먹었다. 민규야 어떻게 하면 될까? Jim has already. Eaten lunch. Okay, 다음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전에 매트를 만나본 적 있니?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Have you met the
Have you met before the 또 뭐? Had you? 얘가 왜 갑자기 head가 될까? Have you met Matt before? 하면 되겠죠? Have you met Matt before? 너는 전에 Matt 만나본 경험 있니? Have you met Matt before?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지만 얘는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뭐랑 비교했습니까? 이 before를 뭐랑 비교하면서 내가 설명했죠. before를 누구랑 똑같은 뜻을 가진 누구랑 비교하면서 내가 얘기했어. ago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했었죠. 됐습니까? 3년 전에 3 years ago 이렇게 쓰죠. 3년 전에 3 years ago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쿡이라 했죠. 하지만 before는 어떻게 전이라 했어? 이렇게 덩어리적 전이라 했죠. 이 before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됐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러한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덩어리적 전해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im has already eaten lunch.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역법일 것 같은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역법? 그렇죠. 당연히 완료적이죠. 그렇잖아. 어떻게 먹는 행동을 완료했어? 이미 먹는 행동을 완료했다니까. 됐습니까?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Jim has already lunch라고? 아니요. Jim has lunch. 말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has already 들어가는 위치는 has하고 pp 사이에 들어갑니다. 뭐 들어갈 자리죠, 결국? 그렇죠. not 들어갈 자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민규야, 지금 벌써 점심 먹었니라고 물어볼 준비도 되었지? 그렇죠? 지금 벌써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준비 됐죠? 가볼까요? 지금 벌써 점심 먹었니?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Yes, Jim.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지금은 벌써 먹었어? 이거죠. 그렇죠? 벌써 먹었어? 이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까요? 어차피 모른다. 지금 벌써 점심 먹었니?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Has Jim eaten lunch yet? 그렇죠. 그래 안 그래? Has Jim eaten lunch yet? 이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Has Jim eaten lunch yet? 지금 벌써 점심 먹었어? Has Jim eaten lunch yet? 동의하십니까? Has Jim eaten lunch yet? 벌써 먹었니? 먹었으면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방금 먹었으면 Yes, he has just eaten lunch. 아직 안 먹었으면 뭐라 그러지? 아직 아니다. 아직 안 먹었어. 난 예스만 하지 말고 문장으로 얘기해봐. No. Jim hasn't eaten lunch yet. 그래서 not yet인 거고. 잘 모르겠어?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완료적으로 지금 벌써 점심을 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Has Jim eaten lunch yet? 이라고 묻죠. Has Jim eaten lunch yet? 지금 벌써 점심 먹었어? 이거죠. 이 대표 지금 무슨 완료 시제 중에서 무슨 영법하고 완료적 영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적 영법. 완료했니? 벌써 완료했니? 이거죠. Yet이. 그러면 만약에 방금 완료했으면 뭐 yes he has 라고 하면 됩니다. 원래는 예, 뭐 he 방금 먹었으니까 yeah he just has 하면 되겠죠. 근데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yes he has just eaten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고 아니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벌써 먹었어. 이미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 먹은 시간이 훨씬 지나갔으면 벌써 먹었다 이랬죠. 이미 벌써 먹었다. 그럼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이렇게 얘기하죠.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이거 전부 다 지금 쓰는 거 완료적 용법입니다. 벌써 완료했네. Has he eaten lunch yet? Yes, he has just eaten it. 방금 먹었어.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벌써 먹었어. 근데 아직 못 먹었으면 아직 아니다니까. 아니 아직 먹지 못했어. No, he hasn't eaten lunch yet. 라고. I wait it. 손이 추워서. Yeah. Yet. 이런다고. No, he hasn't eaten lunch yet. 아직 먹지 않았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풀이죠. 아, 기본적인 것들 쭉 봤고요. 지금은 이제 완료적인 것만 모아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다음 뭐라 그러면 되겠어? Suho has already called her. Suho has already 뭐 쓰냐? 아니 called her. 오케이. 메리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민규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메리 has just made a model plan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재영이 내 남동생은 벌써 숙제했다. 뭐라고 하면 될 것 같다? Already been his homework. My brother has already been his homework.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민규, 나는 막 엽서 쓰기를 마쳤다.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하면 될 것 같다. 다음 채점 finished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민규 생각은? 너도 피니시드일 것 같아? 오케이. 비동사는 뭐 그의 숙제이다 하고 싶어? 사람을 뭐로 만들고 싶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렇죠. 이 문장 해석하면 My brother has already been his homework 하면 나의 남동생은 이미 뭐가 되었다? 숙제가 되었다. 됐습니까? 자, 숙제하다가 뭐였습니까? Do homework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럼 finishe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지? doing이다. 그쵸? does다. done이다. do의 3단분신 do, did. 그쵸? 몰랐다면 써주세요.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또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답지는 done으로 되어 있겠죠.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그러면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벌써 그녀에게 전화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수호는 벌써 그녀에게 전화했니? 라고 물어볼 거야. 민규가. 그치?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볼래? Okay.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물어본다? 수호는 벌써 그녀한테 전화했어? 라고 물어보라니까. 이거 방금 내가 하지 않았나요, 혹시?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as Suho called her yet? 그렇죠. Has Suho called her yet? 수호는 벌써 그녀에게 전화했니? Yes, he has already called her. Yes, he has just called her. No, he hasn't called her yet. 네? 오케이. 그래서 메리는 지금 막 모형 비행기 만들었어. 그래서 민규가 물어볼 거예요. 메리는 벌써 모형 비행기 만들었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Has Mary made a model plane yet? Yes, she has just made it.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야, 너의 남동생은 벌써 숙제 다 했니?
Has your brother? Has he done his homework? Has he done his homework yet? 마찬가지죠.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만약에 멈췄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렇게 하고 방금 끝냈으니까 I have just finished it 하는 거죠. 뭐 얘 to write 해도 되죠 이거? To write 해도 되죠? 아니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우리말을 참고해서 대화를 완성해라. A가 don't forget to send the letter 당부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하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 편지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 이제 2학년 때 대화 파트에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Don't forget to do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뭐 당부, 신신당부할 게 Don't forget to do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런 거. Don't forget to send the letter. 그랬더니 Don't worry, I have 그렇죠. I have already sent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여기 있죠. 이 to e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그래서 No thanks. I have just eaten lunch. eat은 더 좋지만 eat은 너무 많이 썼으니까 딴 거 I have just had lunch. have의 선단면신 have had 됐습니까? Yeah, no thanks. I have just had lunch. 해도 되겠죠. I have had lunch. 됐습니까? Have had lunch도 있습니다. You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그랬더니 I have not studied it yet. 그렇죠. I have not studied it yet. 아직 안 했다 이러고 있죠. Not yet은 아직 아니다죠. Okay, to eat. 투두니까 물어보겠죠. 명형무 그렇죠. 명이죠. 그렇죠. 명사형법이죠. 먹는 것 이런 뜻이죠.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명사형법이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니 셋 다 나한테 맞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 무슨 형법? 어떤 것 먹을 어떤 것 어떤 것 먹을 어떤 것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잖아요. 먹는 것입니까? 당신은 먹을 어떤 것을 원합니까? 어떤 것을 원한다고? 먹기 위한 어떤 것을 원합니까? 에? 먹는 것 어떤 것 원합니까? 이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already sent it. 벌써 보냈다. I have just had it. 방금 먹었다. 그 다음에 I have not studied it yet. I haven't studied it yet. Not yet.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완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르게 해석해라. He has already paid the bill. 민규 뭔 소리야? 그랬어. 그 남자가 벌써 돈 냈는데?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나는 방금 설거지하는 것을 끝냈다. 방금 완료했다. 완료정법. They haven't arrived at the meeting room yet. 다음 뭔 소리야? 그렇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 민규가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벌써 회의장에 도착했니? 라고 물어볼 거지. 그렇지? 안 물어본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 뭐라고 물어? 그들은 벌써 회의장에 도착했니? 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 Have they arrived at the meeting room yet? 이러겠죠. 그쵸? 맞습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그쵸. Have they arrived at the meeting room yet? 이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벌써 설거지 끝냈니? 라고 재영이가 물어본대요. 너는 벌써 설거지 하는 거 끝냈니?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나는 This is yet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남자가 벌써 지불했습니까? 라고 다은이가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 Has he paid the bill yet? 그가 벌써 돈을 냈습니까? Yes, he has already paid it. 그럼 계속해서 케니는 막 서울에 도착했다. 방금 도착했대요. 그래서 민규야 뭐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니? Kenny
has just arrived Seoul. Okay. To Seoul. Arrived to Seoul. In Seoul. 뭐 할 건데? 다 할 거야? In Seoul 할 거다. Can he have just arrived in Seoul 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영아, 그는 이미 그 책을 샀다. 뭐라 하면 될 것 같아? 아, 참 나는 I have already bought the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내가 물어보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너 리더스 뱅크스 벌써 샀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쵸? 뭐라고 그랬어?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이랬죠, 그쵸?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너 벌써 그 책 샀니?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그랬더니 민규가 뭐라고 대답한다, 다음 주에? No, I haven't bought it yet. 이랬겠죠. 그쵸? 그럴 거야? 에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라 그래야 돼? Yes, I have already bought it. 그럴 거죠? 됐다. 오케이. 그래서 완료조 용법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결과조 용법입니다. 결과조 용법. 이거 풀이하면 되죠? 네. 나는 내 시계를 망가뜨려서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재영아, 뭐라 그러면 될 것 같네? I have broken my watch, so I have to fix it. 하면 될 것 같다. 다음은 그들은 그 집을 팔았고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다.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 Okay,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they live in this city now.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재영, 세라가 내 우산을 가져와서 나는 우산이 없다. 뭐라 하면 될 것 같아? 민규. 아, 민규, 민규. 세라 has taken my umbrella, so I don't have one. Sarah has taken my umbrella, so I don't have one.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재영아, 그 다음 거. 나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서 다 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She has told me all about it, so I know about it well now. Okay, he has told me all about it, so I know about it well now.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지점. 다 맞아요? 라고 묻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 다 맞았죠. 됐습니까? I have broken my umbrella watch, so I have to fix it. I have to fix it. 뭔 뜻이죠? I have to fix it. 난 그것을 고쳐야만 한다. 언제 고쳐야만 한대요? 그렇죠. 미래 또는 현재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고쳐야만 했었다도 여러분도 배웠죠. 그렇죠? 복습경 한번 해보자. 조동사 할 때 배웠던 거. 나는 과거에 그것을 고쳐야만 했었다가 뭐였더라? I had to fix it은 과거에 그것을 고쳐야만 했었다는데 여기 I have to fix it이니까 언제 고쳐야 되는 거야? 현재 고쳐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나의 시계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언제 고쳐야 되는 거야? 현재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발로 칠 수 있다. 이 부분 굳이 말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이 속에 과거에 고장나서 지금도 고장난 상태니까 지금 고쳐야만 한다라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말에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무슨 조용법?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They have sold. sell의 3단면시죠. sell의 3단면시는 sell, sold, sold. 팔아버려서 지금 그들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언제 산대요? 무슨 시제야 이거? 그렇죠.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세라가 has taken my umbrella. 내 우산을 언제 가져가서? 과거에 가져가서 그 결과 나는 현재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Don't have 현재 시제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he has told me all about it. 그가 뭐 tell 잘 썼죠 이거. A에게 B에 대한 얘기하다. Tell A about B 해도고요. Tell A, B 해도 A에게 B를 말하다 이것도 되죠. 됐습니까? Tell이란 동사 다 씁니다. He has told me all about it.
언제 말했다? 나한테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는데 그 결과 언제 안 돼요?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뭔가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 나는 결과적법. 그 다음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 쓰래요. 저 그러면 이건 한 문제씩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재영이 가면 되겠다. Lindy went to Sydney. Lindy is still in Sydney는 한마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Lindy has gone in이야, gone to야. Gone in. Gone to야. Gone to Sydney가. Lindy has gone to Sydney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ne lost her dictionary. She doesn't have it now. 재용이가, 아니 민규가 해주면 되겠네. Anne has lost her dictionary. 이 말만 하면 다 끝난다? 오케이, the shirt was dirty. The shirt is clean now. 는 다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I have washed the shirt. I have washed the shirt 하면 될 것 같다. 어, 미기와 그럼 채점해주면 되겠네. 그치? 민규 has gone to Sydney and has looked her dictionary. I have washed the shirt. 다 맞았어? 응. 다 맞았어? 다 맞았죠. 니들 나한테 다 맞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 맞았죠. 다 맞았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has gone in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쌤 그래서 못 찾잖아. 그래. 이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다. has gone to. 어디 가본 경험이 있다. have been to. 뭐에 있니? 이상해서 그냥 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어디에 살고 있다. have been in. have lived in. 다음 C.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풀고 나서 so 라고 문장을 다 붙이겠어요. so 여러분들이 지어내 봅니다. 자유롭게. 오케이.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그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언제 떠났어? 과거에 떠났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죠? 됐습니까?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My sister가 그 케이크를 뭐 해버렸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이게 과거에 먹어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게 여기 들어있죠? 됐습니까? 좀 더 도와줄까요? 여기에다 day로 시작하세요. 이거는 da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so day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so she로 할 수도 있고 뭐 is로 할 수도 있겠는데 뭐 she로 하든지 is로 하든지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so she 블라블라 so it 블라블라. 일단 I have lost my student card. 내가 뭐 해버렸대요? my student card를 뭐 해버렸대요? 잃어버렸죠. 어디서? 도서관에서. so I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so they 계속 뭐 하나 아무거나 짓나봐. They aren't in the stadium. 그 다음에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So? So she have stomach. 너무 같다. 게다가 have가 어딨니?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럼 is로 한번 하는 거. So it is gone. 오 이건 좋네. 이건 좋네. It is gone. is는 뭐 대신 온 거지? cake 대신. 오 it is gone. 근데 I have lost my student card at the library. So I don't. 또 너무 간다. 왜요? 너무 가지 말고 조금만 가. 안 돼요. 많이 가야 되겠어? 네. 많이 가 막 날아다니고 싶어. Okay, so I don't have it now 정도가 좋겠죠. 이 속에 담겨 있는 정보로는 이 정도잖아.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학생증 잃어버렸죠 도서관에서. 그 결과 언제?
현재 학생증 안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she has stomach ache 까지 갈까 없이 she is full 정도만 가면 되겠지. 어? 그녀가 언제 my sister가 언제 먹었어? 케이크 과거에 먹었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래? 배부른 상태고 그 다음에 현재 케이크가 뭐 된 상태야? 없어진 상태죠. 그렇죠? 또는 뭐 I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So I am angry.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언제 화가 났어? 현재 화가 났어. 그렇지? 뭐 그런 거 보고 있잖아. 뭐 집에 맛있는 게 냉장고에 들어 있는 거 아까 딱 열 때 봤어. 그렇지? 그렇죠? 또 옛날 생각난다 또. 막 울고불고 난리 났지 그때 집에서. 누가 먹었어 내 거? 막 이러면서. My sister has eaten the potato chip. 뭐 이런 거. 그렇지? 맞죠, 맞죠. 그쵸.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So I am angry. 지금 화가 막 났죠. 됐습니까? 플레이어들이 언제 떠났습니까? 과거에 떠나서 언제 경기장에 없는 거야? 현재 없으니까 they aren't in the stadium.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무슨 적용법? 결과적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줬습니다. They aren't in the stadium으로. 오케이. 그다음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렸다. I have lost my wallet. 맞죠? 선생님 다 가르쳐줬죠?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wallet 다 가르쳐줘. 안 그랬으면 그냥 숙제 안 해왔을 텐데, 그렇지? 여러분 지갑 찾아 뭡니까? 리사인데요. 왜? 리사인데. 뭐라고? 리사. 리사? L-Y-S-S. L. M. 아 M. I. S S. I have missed. 안돼요. I have missed. I have missed my wallet.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지갑을 뭐 해왔다? 그리워 해왔다. 놓쳐왔. 지나가는 지갑을 뭐 해왔다? 놓쳐왔다. 어? 지갑 지나가는데 놓쳤단 얘기입니까? Miss는 그런 느낌이에요.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고요. 자, 그 여자는 밖에 나가서 여기 없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밖에 나가서 여기 없다. She has gone out 하면 되겠죠. She has gone out. So she isn't here now. 뭐라고? So she isn't here now. 뭐가 없다고? 더가 없어요. 더? 이번에 더가 없어요. 아, 더 she. 아, 더 she. 아, 미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더 워먼 해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원해요. The girl 해도 되겠고요. 뭐 the lady 하시든지. 됐습니다. The woman이 뭐 표준적인 답이겠죠. The woman has gone out. 아. 네? 뭐 자꾸 쉬는 시간 빨리 하고 끝내지 그치? 알겠습니다. 빨리 예? 그러면 시간 딱 맞춰서 마치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다 나오잖아. 그렇죠? 1시간 13분이네. 이제 중지할까요? 자, 경험적인 의미. 과거부터 그러니까 뭐 이 말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현재 완료가 경험을 의미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세 번 가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Three tim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랬더라?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비교입니다. 비교. She has gone to France. 자, have been to는 얘기했죠. Have been to 요거를 꼭 외워둬야 된다 했어요. Have been to 어떤 명사가 오면 어떤 명사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Has gone to, have gone to는 뭐 해버렸다. 어딘가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그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so she is in France now 라는 의미입니다. She has gone to France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였고 프랑스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ever, never, once, twice, 무슨 무슨 times, before 등의 부사와 어찌시와 함께 쓰인다. ever가 뭔 뜻이라 했죠?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또는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죠.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하면 되겠죠. 넌 한 번이라도 프랑스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I have never been to France. 하면 되겠죠. I have never been to France. Once는 몇 번? 한 번. Twice는 두 번. 세 번부터 뭐다? Three times. 이때 time은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라 했죠. 그 다음 before는 뜻은 뭐지만 전에 라는 뜻이지만 그림 그리면 어떤 느낌의 전에다? 요렇게 전에다 비교 그렇죠 어거였죠 3년 전에 3 years ago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before는 이렇게 전에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많이 뭐 여러 번이죠 이거 many times의 뜻은 뭐다? 여러 번 됐습니까? I have eaten steak many times. 나는 저 스테이크를 여러 번 먹어본, 아, 그들이네. 그들은 스테이크를 여러 번 먹어본 경험이 있다. They have eaten steak many times.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 어떤가요? 뭐, 그냥 그렇죠, 이제. 됐습니까? 커즌이 뭐죠? 사촌이죠? 어, 태희네요, 태희. 상구 사람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워터파크 뭔지 알죠? 그쵸? 뭐, 대구에 가면, 뭐, 뭐 하나 있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베트남이즈죠, 베트남이즈. 베트남의 라는 뜻이죠. Japanese, Chinese처럼 베트남이즈는 베트남의 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은 뭐예요? 나라 이름은? 베트남이죠. 됐습니다. 베트남 음식 뭐 세 번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in front of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메리는 그 사진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나는 전에 러시아어로 쓰인 소설 뭐 러시아어로 쓰인 소설이 뭐죠? 러시아어로 쓰인 소설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만드는? 그렇죠. A novel in Russian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oncert abroad가 뭐죠? abroad. 아, 지루한. 어, 지루한, boring, bored. 오케이. abroad는 정확하게 네 번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broad. 아, abroad. 어? 어, 앞으로? 앞으로 여기 있다. 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어 이거 아 지금 어 ahead 앞에 앞으로 ahead abroad는 정확하게 네 번째 가르쳐줍니다 해외로 해외 해외가 아니고요 해외로 해외에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죠 오케이 얘는 명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요. 전치사가 없는 거죠. Go to abroad가 아니고 go abroad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뉴스 셀 수 없어요. 갑자기 안 물어봤고요.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터는 전에 말을 타본 경험이 있답니다. 시험 했어요. 네? 아이디어. 없어도 되지 그치? 네. 그러게 말이야 왜 쓸데없이 자꾸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말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야 한꺼번에 다섯 장씩 나오니까 오케이 그다음 현재 완료의 의미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가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써 자, 아까 전에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쓰인다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그거 필기했나요? 경험 용법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고? How many times? 알고 있죠? 이거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다. Many times도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 three times도 전부 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 몇 번이나, 너 몇 번이나 먹어봤어? 스테이크 몇 번이나 먹어봤니? 근데 세려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많이 먹어봤고요. 몇 번이나 가봤니? 그랬더니 세 번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경험용법의 특징. 다음 계속 정보.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뜻으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쓰인다. 읽어볼까요?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네, 그래서 그녀는 쭉 산단 말이죠. 어느 동네? 이 동네. 또 10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또는 how many years겠죠. 몇 년 동안 살았니?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오케이. 그래서 주로 for 뒤에 동안이라고 했는데 for 뒤에 뭔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쳤죠. for 플러스 그쵸? 숫자 시간 단위. 그쵸? 근데 숫자가 1 이상의 숫자면 이 시간 단위는 반드시 무슨 형?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for 3 years 이고. 그다음에 since 지금 대충 설명했는데 since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since는 뭐이기도 하고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since 뒤에 뭐가 와도 되고 since 어떤 것 해도 되고 since 주어 동사 이 동사는 무슨 형? 과거형. 다 알고 있습니까? Since I was 3 years old. Since I was 3 years old 가 뭔 뜻이게? Since I was 3 years old. 내가 3살부터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since 어떤 것은 주로 since 어떤 것에 이 겉자리에는 보통 뭐가 오냐면은 뭐 연도명이 연도의 숫자가 보통 오겠죠. Since 뭐 2015 뭐 2015년 이후로 간판에서 여러분도 본 적 있다고 했죠. Since 연도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뭐 어떻다는 얘긴데요. For는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죠.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뒤에 누가 뭐 한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로만 쓰이는 거죠. 하지만 since는 since 어떤 것도 되고 since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라는 거. since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ce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죠. since I was 3살. 그 다음에 when I was 3살하고 since I was 3살은 다른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야? 내가 3살이었을 때, 이건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하는 표현이고, 얘는 쿡이고, 얘는 뭐 덩어리가 되는 거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이구야.
대신 줄 거야. 네. 유튜브 공부하고. 지금 대신 줄 거야? 아니. 다음 시간에. We부터 we have learned English for 7 years.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워 왔단 말이죠. 무엇을 영어를 얼마 동안? 그래서 how long에 대하죠. For 7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 have learned Japanese. 내가 뭐 했대요? 내가 일본어를 쭉 배워 왔대죠. Since last year. 얼마 언제 이후로?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죠. 그냥 last year는 뭔 뜻이에요? 작년에죠. 근데 since last year 하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가 되었죠.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마찬가지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other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40는 전번에 여러분도 찾아본 적 있죠? 그렇죠. 40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가 없어졌어요. 14는 이렇게 생겼죠. 4도 그렇고요. 4 이렇게 생겼고 14, 14 이렇게 생겼지만 40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해 적 있고요. Wednesday가 무슨 요일이더라? 오늘이죠. 수요일이죠. 이렇게 하면 지난 수요일에지만 이렇게 하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e has enjoyed basebal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군요. It has rained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Did they have been married? 그냥 참 This morning 여러분들 시험 친 적 있죠? This morning이 뭐였더라? 오늘 아침에죠 이거. 그쵸? They have been married. 그 다음에 Dr. Cool 뭐 13년 동안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뭐, Catch a cold죠? Catch a cold. 그쵸? Catch a cold. 그러면 이거 two days ago는 뭐 뜻이야? two days ago 이틀 전에죠. 그렇죠? 오케이. 4가 들어가네. 이틀 전에란 뜻이 여기서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이틀 동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틀 전에라는 말을 여기서 쓸 때는 이틀 동안 미나는 어떤 상태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 hours ago 10시간 전에죠? 10시간 전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요. 여기 보면 이사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들은 여기에 작년에 이사 왔다고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산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사하다라는 동작도 있고 살다라는 동작도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하는 건 무슨 시제니까? 현재 완료에 무슨 정보법? 계속 적용법이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동작은 뭘까요? 를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사용될 동사가 뭘 써야 될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is printer broke last Monday. It still doesn't work. 여기에 work의 뜻은 프린터기 얘기하니까 워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 작동하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작동하다. 그 다음에 She began to wear glasses when she was six. She still wears them.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다. 지난 토요일이 뭐죠? Last Satu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 내리다라는 동사가 있죠. 비 내리다가 뭐죠? Rain이죠. Rain은 명사로서 비도 되지만 비가 내리다라는 뜻도 있죠? 예. 네, 스티븐은 3년 동안 그 끝까지 계속 쏘고 있다. 이거 뭐 쓸, 어떤 동사 쓸래요? Use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부정문과 의문문. 사실 부정문과 의문문은 여러분들 은근슬쩍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 뭐 넣는 방법, 난 넣는 방법과 물음표 붙이는 방법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거나 대답을 할 때는 have를 마치 뭐인 것처럼 쓴다? 조동사인 것처럼 쓴다.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인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동사처럼 쓴다는 얘기는 나는 수영할 수 있다가 뭐야? I can swim이죠. 그럼 여기 난 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I cannot swim이죠. 그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swim? 이렇게 얘기하죠. 조동사 뒤에 not을 넣고 그다음에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have나 has를 마치 뭐인 것처럼 조동사인 것처럼 써서 뭐 만들고 have not 줄여서 뭐 haven't, has not 줄여서 뭐 hasn't. 그다음 너는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I have not, I haven't seen a rainbow죠. I haven't seen a rainbow.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대요? 무지개 본 적이 없죠. 나는 무지개 본 적이 없다. 축약형으로 뭐 I haven't seen a rainbow. 그러면 너는 무지개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Seen a rainbow? 하면 되겠죠. Have you seen a rainbow? No, I haven't seen a rainbow. 그다음 묻고 싶다.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하고 있죠. 넌 너의 숙제 끝냈니?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랬더니 어, 벌써 끝냈지.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나 방금 끝냈지.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아니, 아직 끝내지 못했지.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다 했죠? 오, 수민이 옛날 생각하고 있겠네.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Flow는 뭐의 PP형이죠? Fly의 삼남현신. Fly, flew, flow. 이거 헬리콥터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not yet 보이네요. not yet. 그쵸? 그 다음에 뭐 library card 도서 대출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얘는 어떻게 읽고? silent. 어느 나라죠? silent가 어느 나라예요? 핀란드. 핀란드다. 핀란드, silent 너무 다른데? 태국이죠. 태국. 태국. 네? 스위스는 원래 스위스가 아니라겠죠. 스위츠랜드라고 얘기했죠. 얘는 뭐예요? 앤드루죠. 앤드루. 앤드루 가필드 아시죠? 그렇죠? 앤드 가필드 몰라? 그럼 프레젠트네요. 다음에 뭐 돌아갔니? 이러고 있고요. 예,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 아직 못했다네요. 아직 못했다. 그다음에 너는 만화 읽어본 경험이 있니네요. 그다음에 초롱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넌 뉴욕에 가본 경험이 있니.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락이 끝났으니까 문법에서는 어디부터가 숙제되었더라? 포커스 몇 번입니까? 우리가 경험적 용법부터 했죠? 포커스 21이네요. 69쪽이고요, 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이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숙제, 문제 부분 풀이했는 거는 어느 부분이 해놔야 되죠? 어느 부분? 워크북 부분 해놔야 되는 거 알죠? 예? 예? 예, 그래머 타파. 어? 뭐라고? 어? 3? 3를 왜 벌써 하려고? 지금 이건 2인데. 내가 그래머 타파 3를 사라 그랬다고? 리더스 뱅크 3겠지. 오씨. 이거 만 원 안 팔릴 거예요, 막. 자, 선생님이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9,900원이네요. 정가는 11,000원이고요. 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조금 일찍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단 일기 43-44가 숙제로 나갔었나요? 아니구나. 이거는 중2들 거구나. 어? 여기 잘못 고쳐놨다 내가. 와,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중2 수업이라고 이렇게 했어. 엉뚱한 거 고쳐놨네. 여기다가는 완료했고 46 알차례네. 자, 우리 일기 녹음하는 숙제 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뭔가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안 하겠지. 오늘은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 복습 공부하고 바쁘잖아, 그렇지? 네. 내일 46 보내고요. 모레 47 보내고. 그 다음날 하나씩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